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후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원래 주의 길을 예비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일들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궁금했겠죠. 누가 메시아일지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야지 자기의 소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내가 길을 예비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낸 거죠. 그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22절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알려줘라 하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사역하실 것들을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이 후대에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너희를 구원할 자다. 이 이야기를 딱 하죠.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 그래서 요한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오히려 더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원했고, 또 예수님은 거기에 화답해서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베레아로 이동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파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묵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자기들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덮어놓고 믿는 분이 아닙니다. 주여 하면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덮어놓고 믿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새벽 기도 가서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은 다된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여서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해보고, 또내 삶에 적용해보고, 또 적용한 것들을 또 주변 사람들, 제자 반원들과 함께 나누고, 쉐어링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쉐어링하고, 날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저희가 제자반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가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살았던 것을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은 끝. 주일날 말씀 들었으니까 일주일간 이제 평안하게 살수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또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인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들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어떤 구원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담당하십니다. 아직 때가 아니죠. 심판자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주진 않으시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도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들을 또 하시죠.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늘 겸손하게 이 말씀이 그런가 그러한가 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귀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심부름을 왔던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래서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한다.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 앞에 선지자를 보내겠다. 이게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평가를 해주시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너보다 앞서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 누굴까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한하고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한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30절에 보면 그러나 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문제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다고 지금 말하고요.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울어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즉 공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긴 알았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굉장히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옛날 구약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오셨을 때는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죠. 전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예언대로 성취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감각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문둥병처럼 영적인 문둥병처럼 감각이 무뎌지고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 이것을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종종 봅니다.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있으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 나오잖아요. 누가 죽거나 뭐.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옆에서 아내가 운다 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안 울어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아내가 막 놀려먹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나 이 생각을 합니다.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그것에 내가 공감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소중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될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을 때 그것을 중보기도 하면서 또 나의 기도 제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것이 너무 간절하고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어쩌면 영적인 문둥병자가 아닌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스토리처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렇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 전혀 나하고도 관계가 없고 전혀 내 삶에 적용되지 않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는 이걸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바로 영적인 문둥병자구나. 내가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감각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사람들은 비판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세례요한이 빵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들은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판하죠. 34절에 보면 인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과 와서 먹고 마시니까 그 사람들은 봐 저 사람은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계속해서 비판하고 비판했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고 공감하지 않았던 영적인 문둥병자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하죠. 왜 초대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공경해서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닙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할 것 거리들을 찾기 위해서 초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4절에 보면 내가 들어왔을 때 네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굉장히 모독하는 모욕하는 행위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초대받아가지고
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이 발 씻을 물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종이 발을 먼저 씻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애이고 애절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런 적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감각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손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을 안 줬다. 이것은 큰 결례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모독하는 지금 조롱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지금 그랬다고 지금 해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근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7절에 보면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 집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지금 불쑥 들어와서 죄인인 여자가 죄인 창녀를 말하는 거죠. 다른 죄인이 없습니다. 창녀를 말하는 건데 이 창녀가 갑자기 바리새인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이게 아마 말릴 사이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뒤로 가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 또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뜬금없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 친구들이 많이 있었겠죠. 바리새인 친구들이 다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창녀가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눈물로 이렇게 발을 씻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막 길었겠죠. 풀어가지고 딱딱 발을 막 닦는 거예요. 그것도 하다 못해서 입을 맞춰요. 발에다가. 그리고 향유를 막 부어요. 뭐 냄새가 엄청나게 향기가 엄청나게 진동했었겠죠. 그러자 바리새 사람이 그 초대한 사람이 집주인이 뭐라고 하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타나죠. 만일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신을 만지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거죠. 이것도 몰라 이거죠. 예언자가 아닌 것 같아. 앞에 위대한 예언자라고 해서 내가 초대했는데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초대했는데 아, 이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네. 선지자라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의 그 모습 어떻습니까?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전혀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지 못했는데 이 죄인인 창녀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담당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향유를 부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염을 한다고 하죠. 염할 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하는 방법은 있죠. 알죠 우리가.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닦잖아요. 알코올로 깨끗하게 닦고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예전 같았으면 방부제, 그렇죠? 부패하지 않도록, 잘 부패하지 않도록 향을 넣는다든가 냄새가 나니까요. 그렇죠? 3일장, 4일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고 방부제를 부어서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행위를 한 겁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지금 시연해 보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이것들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장사,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발을 씻고 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리고
입맞추고 지금 향유까지 부어드리는 그 모습이죠. 정확하게 이 창녀인 이 여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감각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해서 기쁨으로 장례를 치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절에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죠. 또한 나중에 49절에 보면 예수님과 식사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기에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정죄하고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뭔가 내가 생각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각한 말씀, 내가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기도할 때도 또 말씀 볼 때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문둥병천처럼 전혀 감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다면 감격을 표현하십시오.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뛰놀며 찬양하며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뛰면서 찬양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태도이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에 대해서 깊은 찔림을 주셨다면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들도 어느덧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들려줘도 감격해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도대체 그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감격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녀처럼 향유를 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 있습니다. 그들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들어주시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